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1주차, 오늘 이제 3차시, 세 번째 시간이죠. 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이제 물질 추출론에 이야기할 내용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 추출론을 갖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이론적인, 개념적인 그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갖다 이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서론적인 의미로, 자, 먼저 물질 추출론은 사실 어떤 식물이 되든, 또는, 뭐, 광물이 되든, 또 동물이 되든, 어떠한 물질로부터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그런 유효 성분을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해내는 것이 먼저 일 거란 말이에요. 그 분리하는 과정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뭐 용어로서는 추출이라고 하는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침출이라고 하는 리칭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흡착이라고 하는 adsorption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흡수라고 하는 absorp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뭐 증류라고 하는 vaporation, 뭐 등등의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공정들, 프로세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분리하는 과정들의 다양한 공정들이 있는데, 분리라는 개념은 뭐냐? 그러면 먼저, 예, 분리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합물,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이,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 중에서 특정 성분, 어떤 특정한, 특별히 어떤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성분들. 우리가 보통은 이제 그러한 성분이 목적 성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목적 성분이 될 텐데, 그러한 특정 성분, 목적 성분만을 선택을 해서 걔만을 얻어내는 이런 일들을 갖다 우리가 소위 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사전적인 정의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공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분리라고 하는 것은 혼합물 중 특정 성분, 목적 성분만을 선택하여 얻어내는 일, 이것을 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은 물질을 하나의 균일상에서 또 다른 형태의 균일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서, 또는 흐트러서 이렇게 형태를 바꾸어서 그래서 분리해낸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여기 지금 그림이 시원한 그림이 있죠. 여기 사실 이제 바다 사진을 갖다 제가 밑에다 이제 깔아놨는데, 해수 바닷물이죠. 바닷물의 경우 우리가 보통 한 3%의 식염이다, 식염 수용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3% 정도의 식염 수용액, 즉 바닷물 중에는 3% 정도의 소금 성분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닷물은 이렇게 소금 성분, 우리가 이제 그 화학식 분자로 이야기한다면 NaCl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는 다양한 이온을 갖다 이제 함유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소금을 갖다 이루는 나트륨 이온, 또는 염소 이온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나트륨 이외에도 다양한 칼륨이라든가 칼슘, 마그네슘, 또는 기타 철뭐 등등의 그런 이제 금속성 양이온을 갖다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또 음이온으로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염소이온인 염화물 이온뿐만이 아니라 뭐 황산이온이라든가 또는 불소화이온이라든가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음이온도 마찬가지 이 바닷물에는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닷물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균일하다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불균일하다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균일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균일하다는 것이 그럼 뭐냐는 거예요. 굉장히 분포를 갖다가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잘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인 경우에도 우리가 균일하다, 혹은 homogeneous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죠. 예. 그런데 이 해수의 주요 성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류를 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킬로그램당 그램이니까는 킬로그램이 1000g이잖아요. 그렇죠?
1000g당 그람이 10g 들어가는 거예요. 10.65g 들어있는 것이 나트륨이에요. 그러니까 100으로 치면은 1.65가 되는 거죠. 그쵸? 예, 1.065. 즉, 1%가 넘는 거예요. 예, 그런 정도의 나트륨을 갖다 함유를 하고 있고요. 똑같은 양이온이지만 칼륨 같은 경우가 0.38. 예, 1kg당 0.38g. 마그네슘 1.27, 칼슘이 0.4, 또 뭐 스트론티움이라고 하는 양이온이 0.008. 그런데 염화물 같은 경우, 예, 염소이온이죠. 음이온입니다. 염화물 같은 경우는 18.98이에요. 18.98이니까 거의 1.9%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금 같은 경우는 나트륨과 염소이온, 염화물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니까 두 개를 합하니까는 10.65에다가 18.98이니까 저것만 해도 벌써 3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닷물의 경우에는 1000g에 30g 정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100g인 경우 3g. 그래서 3% 정도의 예, 이 그 염화물을 갖다가 예,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염화나트륨 이런 것들을 갖다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불화물이 0.065, 또 황산, 그렇죠? 황산이온 음이온이죠. 예, 2.65, 탄화수소, 붕소, 철 이렇게 우리가 가깝게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온 이외에도 철, 구리, 코발트, 순, 뭐 카드뮴, 우라늄, 리튬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거 이외에도 아주 미량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를 갖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아주 골고루 잘 분포가 돼가지고 섞여 있어서 그냥 바닷물도 바닷물로 봤을 때는 균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죠? 분리를 하고자 하죠. 특정 성분만을 분리하고자 하는 거죠. 요거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일본의 시코쿠라고 하는 이제 일본은 크게 네 가지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의 섬으로 시코쿠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시코쿠라고 하는 섬에 이제 가가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금속 광업 사업단 니오 해수 우라늄 회수 기술 연구소라고 하는 예. 니오라고 하는 해수에서 우라늄을 회수하는 기술 연구소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이제 요 바닷물 뭐 당연히 통상적인 바닷물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는 성분을 갖다 잘 관찰했더니 우라늄이 이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kg당 0.000033 예, 그램 정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렇다면 해수 중에 이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ppb로 표현하면은 10억분의 1로 표현하면 3.3ppb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해수 중에 농도로 치면. 그래서 요 우라늄을 채취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활성탄이라고 하는 흡착 성능이 아주 좋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농축을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축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바닷물의 농도가 굉장히 적긴 하지만 이러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재들, 성분들이 있는데 바닷물의 양이 또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냐? 해수의 양은 1.3 곱하기 10에 18승폰. 이건 뭐 억의 단위를 갖다 넘어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렇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아니라 뭐 몇조 톤? 그거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3.3ppb라고 하는 굉장히 농도가 적은 이거지만 바닷물 전체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축을 해서 걸러낸다 라고 하면 그 우라늄 총량이 바닷물에 있는 것만 40억 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40억 톤의 우라늄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바닷물로부터도 우리가 우라늄이라고 하는 우라늄은 어디에 쓰입니까? 우리 예, 원자력 발전하는 원료로도 쓰고 그러죠. 연료로도. 예. 그래서 향후에 자원이 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캐낼 수 있는 우라늄 자원이 고갈이 되거나 또는 그게 뭐 채굴하고 그러는데 단가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해보니까 활성탄이 흡착도 되고 그러는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분리를 한다면, 예, 효율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아주 미량이라고 하더라도, 균일한 바닷물 속에 아주 미량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그 모양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얘네들을 농축을 시키고 분리를 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례로부터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물질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통은 이제 불균일한 상태에도 있고, 또는 뭐 균일한 상태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에요. 그렇죠? 아주 단순하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A하고 B라는 물질이 이제 혼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A라는 물질의 혼합계를 갖다 이제 가정을 하자고요. 이것이 뭐 균일하다는 건 굉장히 분포가 고르게 이렇게 잘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흐트러져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이제 혼합계를 설명을 할 때, 자, 첫 번째 균일 상태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혼합이 잘 되어 있는 경우도 우리가 균일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쵸? 뭐 여러분들 이제, 벌써 4학년이니까, 우리, 이제 그동안 배웠었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유화를 한다. 그쵸? 오일과, 즉, 유산과 수산을 갖다 유화를 했다. 그러면은 소위 호모 믹서라는 것들을 갖다 통해서 오일과 수산을, 거기 계면 활성제를 첨가해서, 예, 아주 잘 분산을 시키면, 그쵸? 잘 혼합을 하면, 호모 믹서를 통해서 잘 유화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오일과 물이 아주 잘 혼합이 되죠. 엄밀하게 보면 뭐예요? 혼합은 되어 있지만, 오일, 그리고 물,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아주 균일하게 잘 혼합이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뭐라고 해요? 그것을 균일상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유형의, 즉, A와 B가 거의 균일한, 균등한 비율로 규칙적으로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도 우리가 균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쵸? 바로 1번의 그림에서 어디냐? A와 B가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보이세요? 여러분 자료를 통해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이실 텐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 별 더하기, 별 더하기, 별 더하기, 별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밑에 줄은 더하기, 별 더하기, 별 더하기, 별, 이런 식으로. 또 그 밑에 줄은 또 별 더하기, 별 더하기. 이런 식으로 좌우로 옆을 봐도, 어디를 봐도 균일하게 서로 섞여 있는 거예요. 균등한 비율로. 요거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균일하게 혼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그쵸? 예. 또 다른 형태라는 거는, 또 다른 균일하다. 보통 뭐를 얘기를 합니까? 균일하다와 순수하다. 순수하다도 뭐 어디까지가 순수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할 수 있을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보통 균일한 상태라면 A가 거의 대부분이야. 거의 대부분이고 거기에 B가 약간 있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가 99개, B가 하나. 오염이 돼 있다라고는 얘기하죠. 그쵸? 완전히 순물질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거의 균일하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바로 밑에 것이 그거예요. 예. 뭐냐면, 다 더하기만 있는데, 또는, 예. 아니면, 다 별만 있는데, 그런데, 뭐, 몇 개가, 별, 혹은 더하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럴 때도 우리는, 뭐, 균일하다. 또는, 요 밑에 층에 또 다른 형태라면은, 위에는 별만, 밑에는, 뭐, 예를 들어서 더하기만,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유형을 갖다 우리가, 예,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균일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1번이고. 불균일한 상태는 뭐냐, 그러면. 불균일한 상태. A, B가 불균일한 비율로. 비율이 서로 다르게, 이렇게, 그냥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불규칙적으로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유형일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2번을 한번 봅시다. 불규칙적 혼합. 별별별 더하기 더하기 별별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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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별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위도 아래도 그렇고. 예. 또 요거는 두 번째 거는 뭐 별별별 더하기 더하기 별 더하기 더하기 별 더하기 별별 더 별별 더하기 별 뭐 이런 식으로 막 불규칙적으로 섞여 있어요. 요거는 즉 규칙적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불균일하다고 하죠. 그런데 또 다른 불균일의 유형은 어떤 거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3번. 3번은 뭐예요? 이거죠. 별별별별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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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별별별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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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왼쪽은 별만 있고 오른쪽은 더하기만 있어. 이건 뭐예요? 균일하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이렇게 어떤 균일한 비율로 섞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쪽으로 몰려 있단 말이야. 요것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불균일계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불균일 상태라고 하는 것도 요 2번, 3번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저렇게 균일 혹은 불규칙한 상태에서 또 다른 유형의 불균일한 또 다른 유형의 배열을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분리를 해낼 수 있다. 분리의 실마를 찾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균일 혼합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죠. 네. 고체와 고체가 섞여 있는 경우. 성분이 서로 다른 경우. 이런 거 있어요. 모래, 금.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분리를 해낼 수 있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금 캘 때 어떻게 해요? 얘네들을 밀도차를 이용해서 물 흐르는 물에다 막 이렇게 하면은 금은 밀도가 크니까 잘 안 움직이고 모래는 밀도가 작으니까 물이 휩쓸려 갈 때 쉽게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서 이제 식혀져 내려간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또는 뭐 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혼합물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고체와 고체 모래와 사철이 섞여 있다. 철이 섞여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때도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해요? 그럴 때는 또 다른 자성을 이용하죠. 그렇죠?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철과 같이 자성에 같이 들러붙는 놈들은 또 분리를 할 수 있고 그런 유형인 것이죠. 그렇죠? 또 그래서 또 고체와 액체. 고체와 액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고체와 액체 같은 경우는 여과를 시키거나 그렇게 이제 혼합이 되는 경우 흙탕물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체하고 물하고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첫 번째 있는 것처럼 또는 이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과를 시키기도 하고 또 밀도 차이에서 이렇게 벽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를 때도 밀도 차를 이용해서 가라앉는 놈만 쓰고 뜬 놈은 축쟁이다 해가지고 버리고 뭐 이러잖아요. 또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첫 번째 거랑 이제 관련이 되겠죠. 똑같은 고체들이 막 섞여 있는데도 자성을 가진 물질만 이렇게 자석으로 붙여가지고 그래서 분리를 해내고 그런 방법들을 갖다 우리가 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불균일의 혼합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물질의 상태인 기체, 액체, 고체들이 이제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한다면은 고체와 고체 또는 고체와 액체 두 가지가 상에 이제 뭐 세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고체와 액체와 기체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서로 불균일 혼합이 되어 있는 유형을 우선 이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고체와 고체 혹은 고체와 액체 상태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분리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다른 불균일 혼합의 유형은 고체와 기체. 공기 중에 먼지가 많아 또는 공기 중에 오염물질인 뭐 검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 이럴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분리를 해낼 때 이제 여과를 통해서 분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기 중으로부터 먼지를 갖다 분리를 한다라든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즘 공기청정기들 그렇죠? 또는 이제 우리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야기하는 그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그런 시스템이 뭐예요? CGMP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CGMP 그 규격을 갖다 인증을 갖다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필터를 갖다 설치를 해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기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방해하잖아요. 오염물질들의 유입을 갖다가. 그때 이렇게 이제 필터를 통해서 고체와 기체를 갖다가 분리를 해내서 기체에 어떤 불순물들이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최근에는 뭐 바이러스, 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뭐 공기청정 필터 뭐 이런 건 제품들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요. 바로 이러한 유형이라는 거죠. 불균일 유형이. 또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예,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원유. 원유는 우리가 성분으로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렇죠? 예, 휘발유도 있고 등유도 있고 또 경유도 있고 예, 또 중유도 있고 뭐 아스팔트 찌꺼기도 있고 예,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 근데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요. 또는 유기용매냐 아니면 수용성 용매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렇게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분해 깔때기라고 하는 저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용매 추출을 함으로써 저렇게 성분을 갖다가 또는 똑같이 액체 혼합물임에도 불구하고 분리를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물하고 기름은 안 섞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수증기 증류를 통해서 그렇죠? 수증기 증류를 통해서 어떤 식물체들 허브 식물에서부터 에센셜 오일만을 갖다가 분리를 해낸다라든가 이럴 때 쓰는 것이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뿐인겠어요? 이렇게 액체와 액체 같은 경우는 뭐 용해들을 갖다 통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끓는 점차 즉 끓는 점의 비등점, 비점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들을 통해서 분리하는 것이 이렇게 원유로부터 석유가스 그 다음에 가솔린이라고 얘기하는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각각 끓는 점의 온도에 따라서 이제 분리를 해내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죠. 잉크를 또는 뭐 나뭇잎 지친 거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이렇게 어떤 고체 입자들이 채워져 있는 관을 갖다가 통과시키면 혼합물을 갖다가 통과를 시키면 그러면서 용매를 갖다가 이제 부어 놓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액체 혼합물 중에서 이렇게 색깔별로 나타나거나 예, D 형태로 그렇죠? 각각의 그 성분의 고유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가 된다. 이것을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실제 강의 때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듯이 예,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액체와 액체뿐만이 아니라 액체 기체를 갖다가 기체가 이제 같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도 있겠죠. 아까 이제 액체와 액체 혼합물도 증류를 통해서 끓는 점을 차를 이용해서 증류를 통해서 이제 기체화시켜서 이제 분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액체와 기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증류 또 알코올 물의 혼합액으로부터 알코올을 이제 하나를 기화를 시켜서 분리해내는 아마 우리 그 여러분들은 2학년 때 단증류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렇죠? 와인, 예, 포도주로부터 끓는 점자를 차를 갖다 통해 가지고 순수한 알코올만을 갖다 우리가 분리를 해봤었잖아요. 그런 실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장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액체 혼합물 또는 어떤 그 천연물로부터 이런 증류를 통해서 알코올을 분리를 하기도 하고 다른 물질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걸 실험 통해서 이제 해봤듯이 바로 그러한 이제 과정인 것이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증류라고 하는 이제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험 끝나면서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주 조그만 병뚜껑이긴 하지만 마셔본 적도 있고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이고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했었던 예. 그랬었던 이제 소주, 예, 증류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막걸리,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막걸리 또는 청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증류를 하면 여기서 알코올은 끓는 점이 낮아서 빨리 증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증발이 되는데 꼭대기에다가 저렇게 찬물 한 바가지를 갖다가 양동이 꼭대기에다 놓으면 차가우니까 저기 부딪혀가지고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져서 이쪽을 타고서 이렇게 그림이 조금은 잘못됐는데 이렇게 조금 더 밑으로 위치를 해야 되겠죠. 떨어지면 이쪽에는 순수한 알코올만 얻어지는 것을 증류주, 증류식 소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균이란 그 혼합 유형은 이제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기체와 기체는 어떠냐? 기체와 기체. 기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기 중에도 순수하게 산소, 질소만 있나요? 질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산소고 그 다음에 뭐 헬륨 가스도 있고 수소 가스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굉장히 많이 혼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분리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리할 경우에 뭐 이런 형식을 갖다 통해서 합니다. 저기 표현됐던 것처럼 실리콘 러버, 실리콘 고무 같은 아주 그런 것들을 얇은 막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실리콘 고막을 통과하는 놈은 분자량이 비교적 작은 수소만 통과해요. 그리고 다른 놈들은 못 빠져나와. 그러면 수소를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분리 방법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렇다면 분리정제가 왜 필요한 거냐 이거예요. 왜? Why? Why the separation is important? 해요. Where the separation, 분리라고 하는 것이 is important, 중요하냐. 왜 분리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겠어요? 분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물질은 모든 물질은 성분이 순수할 때 각각의 특성, 고유한 그런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나트륨은 나트륨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불소는 불소대로, 그렇죠? 칼륨은 칼륨대로. 예. 바로 이러한 특정 기능의 물질을 갖다가 농축함으로써 그 기능을,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을 갖다가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도 잠깐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원유, 가연성이면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건 복합적인 혼합된 물질이지만 걔네들을 성분별로 성분별로 그 기능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류를 해내면 휘발유, 등유, 경유, 쓰임새가 다 다르잖아요. 자동차에도 휘발유 쓰는 자동차 또는 경유를 쓰는 자동차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고유의 특성을 갖다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또 마찬가지로 이 원유로부터 얻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의약품이라든가 약품, 반응 원료 이러한 어떤 이제 화학적으로 어떤 변형시키기 위한 화학 반응을 시키기 위한 그런 원료 물질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도체 소자 같은 경우, 예, 우리가 실리콘 결정체 같은 경우, 반도체 소자로 이제 실리콘, 그렇죠? 많이 쓴단 말이에요. 예, 실리콘 밸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예, 그 이제 IT 관련 그런 산업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을 실리콘 밸리 그러는데 바로 그 실리콘 밸리가 실리콘이 많이 나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유형의 전기 전자와 관련된 컴퓨터와 관련된 뭐 이런 쪽에 산업을 갖다가 부흥시키는 연구 개발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바로 실리콘이라고 하는 반도체 소자를 갖다 얻기 위해서는 순수한 어느 정도 순수해야 되냐? 99점. 네, 이건 79인데요. 5979의 순도를 갖다 가진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야지 이 반도체 소자로서의 적절한 그런 이제 기능을 갖다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대부분은 이제 혼합상이죠. 불균일상이에요. 그래서 뭐냐? 분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특정한 실제 어떤 존재하는 물질 중에서 특정한 성분만을 갖다가 얻어내는 그런 과정들. 그죠? 특정한 기능에 성분을 갖다 농축해서 그래서 얻어내는 이 분리 비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돈이 든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경제적이면서도 아주 분리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the separation or purification. separation은 분리죠. or purification. 요거는 정제. 그래서 분리와 정제 코스트가 그 비용이 is high, 굉장히 높다는 거 실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왜 분리를 해야 되는지가
그렇죠? 그 기능을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고 각각의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효율적 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리라고 하는 그런 공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분리 정제의 필요성, 중요한 이유를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최근에는 이제 우리 화장품, 의약품, 식품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쓰는 것들이 식물로부터, 자연계로부터 어떤 유용한 성분을 갖다 이제 분리해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라고 얘기하는 뭐 살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효모가 되든 또는 효소가 되든, 예. 또는 어떤 뭐 알코올이 되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얻게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바이오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케미컬 서브스턴스, 예. 케미컬 서브스턴스, 즉 화학 물질이죠. 그리고 어떤 식물에 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런 형태로 근데 이제 팔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순수한 결로 여러분들 우리 술 많이 마시잖아요. 그렇죠? 맥주도 마시고 거기 순수한 알코올만 들어 있나요?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성분이 들어 있는데 목적에 따라서는 우리가 마시는 정도에는 그걸로 적합한데. 목적에 따라서는 순수한 알코올만 얻어서 그 용도에 적합하게 활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Bio separation are elaborate and expensive. Bio separation 이라고 하는 것이. 즉, 이렇게 생물 혼합물에서 우리가 바이오 프로덕트를 갖다 얻기 위해서 하는 생물 분리라고 하는 것이 elaborate. 즉, 굉장히 고도의 그런 이제 기술들이 이제 필요로 한 elaborate하고 그리고 expensive 비싸다는 거예요. 그 생물 분리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실 어떤 장벽이라는 거지. 어느 정도 비싸냐 그러면 up to 90% 90%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뭐 하는데 of new product cost 새로운 제품의 비용의 90%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야. 90% 정도까지가 뭐다? is예요. is 무엇이다? in downstream process. in downstream process라는 건 뭐냐면 downstream이라는 것은 분리를 얘기합니다. 분리 정제를 의미해. 분리 정제 공정에 속한다. 즉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거의 90% 많게는 90%까지가 뭐하는 분리 정제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이렇다니 얼마나 많이 들어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리고 60% 이상이 그 3세대 4세대 항생제를 갖다가 4세대 항생제의 그 비용의 60% 이상이 뭐다? is 무엇이다? in purification 정제에 있다. 정제에 들어간다. 예, 3세대 4세대 항생제 열심히 미생물들의 기능 이런 것들은 뭐 유전자 조작도 하고 해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생산하면 뭐예요? 그 안에는 그걸 생산해놓은 미생물 뭐 세균이 되든 또는 박테리아가 되든 이런 것들이 그대로 효모가 되든 그대로 들어있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주사 맞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유용한 물질만, 페니실린이면 페니실린만, 그렇죠? 예. 또 뭐 겐타마이신이면 겐타마이신만, 그것만, 예. 세파로스포린이면 세파로스포린만, 그것만 분리를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또 제조합, 단백질, 예를 들어서 발효, 이러한 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이제 생산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분리 비용이 어느 정도 80에서 90% 정도 전체 어떤 공정을 갖다 운영하는데 그 분리 비용의 80에서 90% 정도가 사용이 된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요것이 이제 뭐냐면, 요 그림이 좀 오래된 자료긴 해요. 1984년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가까이 된 자료인데도 아직도 교육 현장 또 실제 어떤 교과서 이런 데서 쓰이고 있는 자료예요. 제가 너무 오래된 거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발표된 자료에다 추가한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그 이후에 있는 것도 있죠. 여기 87년, 뭐 86년, 뭐 이게 이제 뭐냐면 X축은 보통 원래 그 농도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걸 실제 파는 가격, 킬로그램당 가격이에요. Y축은 뭐냐면은 그 농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농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킬로그램당 가격인데, 자 저기 뭐 다른 거 보지 말고 에탄올, 알코올이에요. 예, 알코올. 우리가 이제 알코올, 뭐 술도 마시고 뭐 그러잖아요. 보통 어느 정도냐면은 1리터에 10의 제곱, 뭐야, 100g 정도. 즉 10% 정도로 통상적으로 넓게 와인이 그렇고 또 막걸리가 그렇고 처음 만들 때 12%, 와인 같은 경우 13에서 15%까지 갑니다. 그런 정도예요. 가격이 얼마예요? 쭉 밑으로 내려오면 킬로그램당, 킬로면 한 병 좀 안 되는 거죠. 얼마예요? 0.1달러. 그렇죠? 불 달러 아니네. 그거보다 더 높네. 1달러보다는 적고 그거보다는 높으네요. 저게 한 5 정도 돼요. 그럼 얼마예요? 50센트. 그쵸. 50센트면 얼마죠? 우리 돈으로? 예. 네, 한 700원, 800원? 소주 한 병 살 때 어느 정도 돼요? 예. 네, 뭐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조금 더 가면은 농도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구연산. 또 MSG라고 하는 우리 미원이라고 하는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고요. 페니실린도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농도가 저 정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세팔로스포린도 저것도 항생제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볼까요? 아밀라제. 저 효소인데 농도가 훨씬 떨어지죠. 갑자기 뚝 떨어지죠. 10의 0이 뭐예요? 1. 어느 정도에? 1리터에 1g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 아밀라제. 쭉 내려오면 거의 10의 1승이니까 얼마입니까? 10. 그렇죠? 근데 저 중간쯤 오니까 한 20에서 50 정도 되는 거예요. 20에서 50달러. 1kg에. 아밀라제. 비싸지죠? 더 심한 건 이제 하나 볼까요? 헤파티스라고 하는 백신이에요. 예, 간염 백신이죠. 간염 백신은 농도가 훨씬 떨어져요. 그렇죠? 저쪽에서 보면. 10에 마이너스 1승밖에 안 돼. 1g에. 0.1. 그러니까 1리터에 0.1g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1kg 정도 얻으면 요 정도 되죠. 10에 7승이에요. 10의 7승이 얼마입니까? 100만, 1000만 달러야, 1000만 달러. 1kg 얻으려면 1000만 달러야. 백신 저거 얼마나 비싸요, 백신? 우리도 뭐 아주 굉장히 농도가 적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쵸, 몇만 원씩 하잖아요. 싸도.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맞출 수가 있잖아요. 이렇다는 거. 유로키나제, 요거는 이제, 우리 사람 소변으로부터도 얻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 경우에, 팩타 8 같은 경우. 이거는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9승 밖에 안 돼. 가격은 10의 8승, 10의 9승. 1kg만 있으면 10억불. 10억불까지 안 된다. 한 2억불에서 5억불. 2억불에서 5억불이 얼마입니까? 뭐, 6천억. 그쵸. 또 한 뭐, 6천억에서 뭐, 1000억 정도 되는 그런 정도 가지고 있는 거. 어마어마하죠? 그쵸? 이렇게, 바이오 프로덕트에 농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을 분리해내면 이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는 가격이, 분리하는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어느 정도 그럼 실제로 바이오 세퍼레이션, 생물질을 갖다 분리하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드느냐. 코스트, 전체 코스트에서. 보통 에탄올, 아세톤, 아까 표에도 나왔지만 15에서 20% 비용이 든다. 전체 비용이. 예. 그 다음에 요 부분들, 밑에 오면은 벌써 이제 뭐예요? 글루코스, 그쵸? 이건 생물체, 예, 발효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아밀로 글루코시데이스, 이것도 이제 뭐냐면은 효소예요. 파파이, 판크레아틴, 판크레아틴이 뭐예요? 판크레아틴이 우리 여기서 나오는 거죠. 췌장, 이런 데서 나오는 효소들이요. 그런 것들. 재조합, 단백질류,
그 다음에 항생제, 모노클로날 항생제 같은 경우, 50에서 70%. 그 다음에 핵산류들, 60에서 80%. 플라즈마 프로테인, 뭐, 알부민, 이런 것처럼 좀 더, 어떤 고급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들은 70에서 80%. 엄청나게 비용이, 분리하는 데만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방법이고요. 자, 분리하는 방법은 첫 번째 기계적인 방법. 아까 얘기했었던 자석이라든가 또는 크기라든가 또는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적인 방법이에요. 이것은 보통 이제 모양이라든가 크기라든가 밀도라든가 뭐 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여과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요거는 사실 우리가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요 물질 추출론에서는. 식물에서부터 뭘 한다라든가, 광물질에서 할때 저런 거잘안 쓰거든요. 전 쓰레기나 이렇게 뭐 걸러내고 뭐 이럴 때 이제 많이 쓰는 거고. 우리가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건요 밑에. Mass Transfer Operation. 즉, 물질이 이동을 하면서 분리를 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압이라고 얘기하는 끓는 점 차이, 용해도 차이, 또는 확산 차이.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통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디스틸레이션, 증류가 있고, 가스 앱섭션, 기체 흡수, 그 다음에, 제스, 흡착, 그 다음에 액액 추출, 또 침출, 결정화, 멤브레인, 이온 교환, 투석, 전기 용도,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갖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다양한 조합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어요. 두 개가 서로 접해 있을 경우에. 기상, 액상, 그 다음에 고체상을 갖다가 포함했을 때. 우리가 보통 기체, 액체, 고체. 이 경우에 여섯 개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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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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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체, 고체, 액체, 고체, 고체, 고체. 그런데 여기서 기체, 기체. 이거는 얘네들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통상적인 물질 이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우에는 막을 통해서 분리를 한다는 거. 이거 방법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실질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기체, 기체는 완전히 혼합이 됩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다른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체, 액체, 개인, 증류, 기체 흡수, 증습. 이것도 뭐 자세하게 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예. 그리고 액체, 기체, 그렇죠? 액체와 고체, 이건 침출이라든가 흡착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그다음에 기체와 고체, 제습이라든가 건조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액체 체계의 경우에는 용매 추출, 즉 익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고체와 고체의 경우에는 우리 해당 안 한다 그랬죠?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거니까 여기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게 됐고요. 오늘은 뭐 첫 번째 강의이긴 하지만은 시간을 너무 꽉 채웠나 보다. 하여튼 조금 더 이제 다음부터는 분발해서 일찍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